어제 당의 큰 정치적 자산인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기득권 양당과 지역을 넘어 국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안철수 전 대표가 결국 당을 떠나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지금의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제3지대로서 국민께 받았던 지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지방선거 등 잇따른 선거에서 참패했고 국민이 기대했던 대한정당의 면모도 보여주지 못하며 결국 더 이상 내부 통합도, 혁신도, 비전도 찾아볼 수 없는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깊이 반성하며 기대하셨던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멈춰선다고 중도실용 정치가 이대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4년 전에 싸움으로 일관하는 양당 정치 폐해를 막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의당,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을 통해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국민의당을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국민의당을 지지해 주신 국민들의 여망은 지금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국민은 양극단의 진영 정치가 아닌 합리적 중도가 나서서 국민을 위한 실용 정치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철수 대표도 탈당이라는 어려운 결정과 함께 호를 단신 민의 광야에 나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안철수 대표의 뜻과 함께하며 실용 중도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손학규 대표와 바른미래당의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당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뽑아주셨던 국민의 민의가 이번 총선을 통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비례의원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